안전과 행복을 위한 매뉴얼. 생활 속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노하우 대공개.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가족 안전백서가 함께합니다. 2014년 3월 31일 평소에 자주 자전거를 타던 오씨 예기치 않게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현기증이 나면서 넘어져가지고 그 팔에는 심한 그 골절상을 입고 얼굴에는 타박상을 입어서 몇 번을 꿰맸거든요. 그 이후로는 제가 자전거를 탈 때 좀 더 안전에 신경을 쓰면서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그가 자전거 사고를 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탔기 때문입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구분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용 도로가 없다면 자전거는 도로로 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인구 천만 시대, 타는 사람이 많은 만큼 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자전거 사고의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전거 도로상에서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충돌하는 사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전거리를 미확보로 인해가지고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없는 인도에서 자전거가 보행자를 치는 사례도 있고요.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가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몰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음주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탔다가는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과연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소주 서너 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뭐 균형감각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소주 한 두 병 정도 먹으니까 제가 먹는다 그러면 한 한 병 정도. 그러니까 소주 한 세 잔 정도는 자전거 탈 때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차는 안 된다고 봐요. 만약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을 한다면 어떻게 될지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은 정서진 119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진행했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일정한 간격으로 놓인 종이컵을 지그재그로 통과하는 실험. 음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을 할 땐 어렵지 않게 통과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실험을 위해 혈중 알코올 농도 0.1% 상태를 체험하는 특수 안경을 쓰고 실험했는데요. 자전거 운전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자, 가상의 만취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비틀비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결국 실패. 이번에는 옆에서 실험을 지켜보던 시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나이가 70인데 자전거 운전 한 30년 됐어요. 자전거 인생 30년 베테랑 노익장의 도전. 과연 성공할까요? 비틀비틀 거리다가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젊은 도전자도 실패했는데요. 근데 내가 이거 이 위치를 전혀 판단을 못했어. 장애물이 나타난다던가 아니면 앞에 사람이 있을 때 만약 이런 제가 이런 상태라면 대처하기 힘들고 큰 사고로 이어질 것 같아요. 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2013년 자전거 사고는 12,000여 건으로 점점 증가 추세입니다. 그중 사망자는 300여 명에 이르는데요. 그렇다면 자동차 도로에서 난 자전거 사고 원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교차로에서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교차로에서는 차가 코너를 돌다가 자전거와 부딪히거나 서로 다른 진행 방향에서 오다가 다치는데요. 교차로에선 반드시 멈춰 차가 오는지 확인하고 차와 자전거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차량의 양 옆에 있는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자전거 사고입니다. 차의 양쪽 측면은 잘 보이지 않아 자전거 운전자들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네, 자전거 운전자는요, 기본적으로 앞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와 더불어서 안전속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차량 오른쪽 측면 뒤쪽에 위치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주간이든 야간이든 등화장치를 켜모로 해서 차량 운전자에게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전거 사고 시 주요 사망 원인은 바로 이 안전모 미착용이었습니다.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사고 시 사망 확률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자전거 사망 사고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요. 안전모를 착용할 때는 이마와 턱 부위가 너무 조이지 않도록 약간 여유가 있게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만약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경우 119에 신고를 한 뒤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 현장에서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하게 자전거 타는 방법. 먼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차가 멈췄는지 좌우를 살펴본 뒤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하고요. 1인승 자전거에 2명이 타는 것은 금지사항. 자전거를 정지할 때는 양쪽 브레이크를 동시에 잡아야 합니다. 수신호를 알고 계시면 안전합니다. 그룹이 왼쪽으로 진입하는 상황에서는 왼쪽 방향을 표시해 주시고, 그룹이 오른쪽으로 진입하는 상황에서는 오른쪽 방향을 표시해 주시고, 휴식이나 정지를 할 상황에서는 오른쪽 주먹을 쥐고 위로 살짝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손을 위아래로 저어주시면서 속도를 줄여주시고요.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손으로 가리켜 뒷사람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전거를 운전하실 때는 서행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자전거가 차로 분류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